이 한동훈이 영장 사유를 이제 국회 가서 꼭 얘기를 합니다. 네. 일부러도 하면서 이제 돈 봉투를 이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20여 명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더 열받았다. 네. 국회의원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뭐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의도된 한동훈의 플레이다. 의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를 안 하고 나온 말이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진영 논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죠. 예. 내 편, 네 편 이걸 가는 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뛰어나다고 표현하면 되겠고 심하다. 심하다. 그게 원래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 집 너희 집.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런 거군요. 그러면서 막 그 차별하고 이중 기준 들이대고 네네네.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애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우리 편, 네 편 가려는 것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자체가 일단은 우리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찍은 네.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겠죠. 아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멸하는 뭐 말투, 무시하는 말투, 네. 공격하는 말 이런 게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의도하지 예. 않았다면. 만약에 이제 의도를 했다. 네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 머리가 매우 나쁘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목적은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요? 부결이 아니라 네.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지략가라면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예. 오히려 이렇게 띄워주죠. 어허.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국회를 더 훌륭하신 분들 이런 거에 띄워주지. 네네. 요 안에 20명은 도둑놈 새끼들이요. 뭐 이제 이러고.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부결시키면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막 이런 네네. 식으로 약간 이제 협박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지략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자기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달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자극하고 공격해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으니 네네. 머리 나쁘다. 머리 나쁘다. 이런 얘기고 네.